통행료 1,300원입니다. 어떤 걸 준비했는지 정말 궁금한데. 안녕하세요. 미국에서 온 MC 하이패스입니다. 저 랩을 준비했습니다. 아, 랩. 랩 좋죠. 비트 있어요? 비트는 BPM을 이렇게. 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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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.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 비트 위에 나긋네. 지원서를 또 보면은 지금 3사 오디션을 다 본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. 네, KBS, MBC, SBS 다 봤습니다. 방송국 3사예요, 방송국 3사. 이 3사를 다 두고 세븐틴 갓 탤런트 오디션을 지원한 이유가 뭡니까? 엄마가. 엄마가. 원래 이렇게 좀 뭔가 진지함이 없고 하시는 건가요? 아니면 지금만 그럼 남의 진지함을 무시하세요? 아니, 저는 랩을 할 때만큼은 진지해 보였습니다. 아, 네. 저는 죄송하죠. 그렇게 한 번. 아, 뭐 사장님이 그렇게. 그거 보는 사람 따라서 다른 거 아닌가요? 아, 그렇게 거들먹거리시면서 오실 거면은 거들먹. 대화 속에 랩이 다 있는 스타일이군요. 이게 음악, 이게 삶의 음악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. 네. 잘 봤습니다. 너무 좋았습니다. 참고로 2번 근육통 씨. 무통인데 또 이름이 근육통이세요. 네, 그래서 오늘 정학교 두기 선수한테 많이 맞아본 승관 씨가 가서 직접 어떻게 맞으면 아픈지. 여기 많이 아픈데. 이건 진짜 안 아픈데요? 진짜 안 아파요. 네. 그 마지막 3단계가 저기 있어요. 네, 저기. 저는 뭐 거의 에피타이저 먼저 처음으로 이제 구렛나루 당기기 구렛나루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 아픈데. 우리 무통인 원우 하나 둘 셋. 안 아파요. 되게 아파 보였는데. 아니, 안 아팠어요. 눈이 원래 이렇게 크셨나요? 아, 네네. 이게 근데 무통이라면 이게 진짜 안 아프거든요. 긴장하지 마요. 약간 주사 맞는 거 같네요. 그렇죠. 따끔. 진짜 안 아파요? 네네. 이거 진짜 무슨 일이었나요? 하나, 둘, 셋. 진짜 아파. 진짜. 진짜 안 아픈데요? 저 재능을 찾은 것 같아요. 그럼 마지막 라스트 단계. 지금이라도 포기할 수 있어요. 아니요, 괜찮아요. 괜찮으세요? 네. 원우 걸로만 한 40분 가보자. 조금 작게 할게요.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. 힘 주시고요. 오래 서 있다 보니까 네. 중심을 잃을 수 있어요. 중심 잃었구나. 저거 너무 약간 90년대 슬립스틱 같지 않아? 나 나가. 나는 뭐야? 나나구 불었어요. 여기 저 친구 이름이 문하던데 문하던님은 생활을 뮤지컬로 한다고 적혀 있네요. 맞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중국에서 온 문준휘요. 저 친구가 시키면 굉장히 잘해요. 밥 먹을 때는 어떤 식으로 밥을 먹어요? 밥 먹을 때 아주 쉬워요. 국밥 먹을 때 국밥 먹을 때 라면와 그 식당 이모님한테 그러면은 사이다를 주문하는 거를 뮤지컬로 하실 수 있어요. 국밥 먹다가 사이다 주문하는 야 저기요 사이다 한 잔. 너무 멋있어요. 당신의 이상형을 발견한 거예요. 그래서 그분한테 약간 데이트 신청을 하는 바로 가실 수 있겠습니까? 들어갔어요. 와, 압도했다. 대양 왜 이렇게 뜨겁지? 내 맘 온라인 왜 이렇게 차갑지? 뜨겁고 차. 이 세상 내 맘에 대양 태울 수 없어. 당신밖에 없습니다. 아니 어떻게 앵그리 꾸꾸님. 네. 네네. 앞에 나와주시면 됩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, 저는 용인에서 온 앵그리 꾸꾸라고 합니다. 어떻게 하다 이름이 앵그리 꾸꾸예요? 얼굴 되게 착해 보이는데 앵그리. 그 노래를 하는 사람인데요. 이제 평상시에 좀 화를 못 내요.
그래서 이제 노래로 이제 좀 감정을 좀 표현하고자. 그래서 아니, 화를 절대 안 내시는구나. 자, 그러면 혹시 준비하신 노래 바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지금 이 순간. 우와. 지금 여기! 지금 여기! 예!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! 이 순간! 잠아온 나는 박자 맞춰. 힘겹던 날 왜 이렇게 떠세요? 왜 이렇게 떠세요? 왜 이렇게 떠세요? 무서워가지고 사라져간다. 연기처럼 멀리 지시간. 오, 안 돼, 안 돼.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! 이 순간! 잠아온 나날 힘겹던 날 지금 이 순간. 오, 오, 또 화 안 냈어? 마법처럼! 마법! 난절히 바라고 원했던 날들! 저분 선거 나가셔?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젠 승리뿐. 그 많았던 비난과 고난을 바이브레이션인가요? 어깨로 바이브레이션을 해요? 걸치고 일어서 세상으로 부딪혀 맞설 뿐. 이 정도 드릴게요. 아, 노래 걸리세요. 네, 노래 꺼주세요. 네, 노래할 때만 좀 이렇게 내고요. 좀 선해요. 평상시에는 그냥. 아, 뭐야, 미쳤나 봐. 아까 나한테 막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쓰는 게 있어. 다음은 누굴 보는 게 좋을까? 아, 저기 마지막에 있는 친구가 눈빛이 심상치 않아. 위대한 마술사 이찬이라고 합니다. 마술로 오디션을 지원하신 거죠? 네, 마술로를 좀 몇 개 보여드릴 텐데 별거 아닙니다. 쓰레기통. 네네. 그냥 쓰레기통일 수 있어요. 하지만 마법의 쓰레기통입니다. 오. 자, 엽니다. 아, 너무 기대돼요. 움직인다. 오. 핫. 잠깐만, 집중 좀 할게. 집중 좀 할게요. 대박. 핫. 와. 와. 제 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무것도 없어요. 아무것도 없어요. 없죠? 이 손에서 다름 아닌 두들기가 나오는 마술을 보여드릴 거네요. 어렵지 않아요? 네. 진짜 나오는 거 아니야? 분명히 손이었죠? 손이었죠? 벌써 나왔어. 오, 나온다, 나온다, 나온다. 들어와.